네, 김태형 소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좀 쉬셨습니까? 네, 쉬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올라가던데 네. 탄핵 국민동의 청원은 지금 80만까지 가는 거예요. 아, 80만. 이게 7월 네. 20일까지거든요. 네, 네. 이게 뭐 100만은 그냥 넘어설 것 같고 네. 200만, 300만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네. 소장님 의견부터 좀 들을까요? 네. 사실 이 탄핵 청원 동의 네. 5만만 넘어서 목적을 사실 달성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에서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이제 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5만 넘으면 대충 실만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이제 됐네. 그렇지. 아, 그래. 이제 나는 안 해도 되겠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계속 여기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네. 뭡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의지, 열의가 정말 엄청난 수준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은 못 참겠다. 빨리 끌어내리자. 그렇지. 미적거리지 마. 미적거리지 마라. 이런 이제 요구를 국회 내지는 네. 정치권이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저는 이런 이 장면을 보면서 한국의 이 탄핵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5만 넘겨서 서명을 하면 국회에서 토론하고 네. 거기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그렇죠. 헌재까지 가서 또 헌재에서 기각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시스템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국회라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그렇죠. 뽑아놓은 간접 대표기구죠. 그럼 아테네 제도도 그거예요. 맞습니다. 예.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직접 민주주의죠. 맞아요. 예.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점에서 탄핵 같은 경우에 뭐 대통령 탄핵은 특히 이제 중대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국민들이 직접 결정하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를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뭐 예를 들면 100만 이상의 이제 청원이 있을 경우 네. 국민 투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국민 투표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시켜버리는 뭐 그런 제도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 요즘 워낙 시스템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뭐 굳이 뭐 투표소가 그냥 해버리면 돼요. 예? 전자투표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해킹 가능성이니 뭐니 그렇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보완책이 확실히 만들어진다면 저는 뭐 그 전자투표도 괜찮고 네. 이 중대사안 이런 거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사안은 투표를 한 것도 괜찮습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국가적 중대사이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이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100만 이상이 청원을 했다 네. 이런 정도면 국민투표 붙이는 법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죠.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헌재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 그렇구나. 네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공직자든 간에 일단 자기 자리를 잡게 되면 국민들을 배신하고 그렇더라.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뭐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간접민주주의의 최대 병폐로 맞습니다.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유럽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네. 사회를 완전히 개혁을 해서 사람들을 다 정상적인 인간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만들면 되는데 네. 그건 장기 과제일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이 직접 응징을 하게 해주는 맞아요. 그런 제도와 질서를 지금 좀 많이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법관, 뭐 검찰 뭐 할 거 없이. 뭐 일부는 국회에서 그냥 탄핵하게 하고 네.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직접 탄핵하거나 소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저항하는 세력은 결국 뭐 의회주의다 뭐라고 떠들어대면서 네. 실제로 기득권 세력인 거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어디 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네. 그 자료를 봤더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도 이런 지적 민주성이 굉장히 발달하라. 네. 과거의 아테네의 그런 간접민주주의라는 게 한계를 드러나고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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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선도적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라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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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자랑스러운 거죠. 네. 네. 현 시대는 사람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더 실천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네. 이제는 뭐 사실 이상으로만 얘기해져 왔는데 네. 직접 민주주의를 많이 도입하는 것을 저는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한번 또 좀 이따가 또 한번 또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고요. 이 조작 얘기 좀 할까요? 아, 네. 어?
김진표가 이제 살려고 싹 얘기를 넣었어요. 난 나쁜 놈은 아니다. 그건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 얘기하냐. 그 얘기, 그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그렇죠. 이건 제가 어젠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통화를 했는데,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국회의장이 그때 얘기했으면. 그럼요.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왜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김진표도 칭찬을 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네.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제 민주당 돌아와야 되니까. 아, 네. 어디로 가? 국힘으로 네. 갈 수도 없잖아. 네. 윤석열 끝났다고 생각하는 네,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로 오는 거야. 살려고 이걸 하는 건데. 낸 것 같은데.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때 했다면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뭐, 그 당시에 이미 뭐 윤석열 탄핵이가 나왔을 수 있고요. 뭐, 국민적으로 거대한 항쟁이 폭발할 수도 있고. 맞아요. 윤석열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이태원 참사라는 것이 터졌기 때문에. 네. 어. 이때 이제 안 하고 이걸 꾸며놨다가 지금 써먹는 거 보면 괘씸하죠. 괘씸해. 네, 사실. 네. 어쨌든 지금 이게 드러난 걸 보면서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설마했던 것이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온갖 의혹들, 네. 뭐 소위 음모론으로까지 치부됐던 의혹들이 네. 하나둘씩 다 사실로 확인되는 이런 맞습니다.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예예. 예.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부터 의심이 좀 갔지만 네. 설마 했던 것이 네. 이번에 다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정권, 특히 윤석열 정권은 뭐 조금만 문제 제기하면 음모론자로 치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서 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그것도 네, 개인 단독 범행이 아닌 것으로 의심된다. 네, 뭐 배후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음모론자로 몰아가지고 맞아요. 어. 저도 공격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요? 음모론자로 KBS 뉴스 났던 것 같은데 MBC인가 MBC가 났어. 음모론자로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국민들이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거나 비판을 하면 음모론으로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보니까 가장 심각한 음모론자는 윤석열이에요. 개였어. 네, 윤석열이가 정말 음모론의 최대 대가야. 신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음모론에 심취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사실 국민들을 반대하는 정권, 그러니까 반국민적 정권의 경우에는 국민들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 좀 더 나가서 보면 예. 두려워합니다. 아, 두려워하고 왜냐하면 국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니까 아. 국민들이 어느 순간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나면 요 앞에 전임 독재자들처럼 쫓겨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역사적 전례가 있고 하다 보니 두려워하기도 하죠, 당연히. 내심.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적으로 간주하는 식으로 표현돼요. 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네네. 아.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뭐 비판을 하면 음모론이라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걸 듣기보다는. 아, 그런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그렇지. 조사해서. 그렇지. 명명백백하게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음모론으로 치부하면서 탄압을 하죠. 아. 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압수수색하고 네, 반대로 자기들은 문제 억울한 거 있으면 음모론 제기하고 조작질하고 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뭐 반국민적 정권의 경우에는 뭐 대체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네. 이 윤석열의 음모론 믿음에 대한 믿음 수준은 그걸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소장님인데 그거 좀 말씀해 달라고 제가 네. 부탁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겼다. 예를 들면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뭐 재난이 닥쳤다. 시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시험을 못 치게 됐다. 네. 그럼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이고 억울해 뭐 그러겠지. 뭐 우연으로 보겠죠. 아 우연으로 그렇지. 아 그냥 내가 시험 치려고 준비했지만 하필 이때 지진이 발생했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다음에 더 잘 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힘들지만 뭐 시간을 좀 두고 공부를 더 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정상인인데 정신 건강에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과가 벌어지면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잘 됐다. 잘 됐다라기보다는 이건 음모다. 아 음모다. 내가 시험을 못 치게 하려고 누가 지진을 일으켰다.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아, 이건 뭐 어떻게 어떻게 보면 재수가 없다 그냥 좀 이렇게 재난이니까. 네네 치부할 텐데 아닌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했는데. 아 이걸 연기시켜?
이거는 뭔가 야, 있어. 내가 구수까지 하면서 사법고시 준비했는데. 그렇죠. 매우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것이기도 하고 편파적으로 네. 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자꾸 왜곡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음모가 있다. 네. 누군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아, 이런 식으로. 아, 그렇게 정신이 돌아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무서워하거든요. 대부분이. 아,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이제 기본에 깔려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신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보통 정신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부분에 취약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고, 네. 특히 윤석열은 그게 더욱 심한 사람이죠. 어려서부터 굉장히 강압적인 어떤 훈육을 받으면서 고모수도 네, 맞고 이러면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두려움 또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네. 모든 것을 자기를 해치려는 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피해망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누가 지나가다 어깨 툭 부딪히고 하면 우연히 부딪혔다가 아니고 네. 저놈이 나를 일부러 해코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이게 그렇죠. 나를 죽이려고 말이지. 조작질한 그렇죠. 거다. 내가 정권을 잡으니까 이거를 방해하려고 끌어내리려고 어떤 특정 세력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 정도 되겠죠.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이제 이거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다는 게 그 영향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짓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야 윤석열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네. 그런 식으로 세상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이게 국민들의 심판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누굽니까? 그 황교안 부정선거 맨날 떠드는 거야. 아, 총선도 이거는 특정 세력이 배후에서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믿을 수도 있는 거죠. 속으로는. 이재명 정말 저 사람은 말이지 말이야 네. 나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말이야 죽이려고 할 수도 있어 저거 어떻게 하든지 말이야 네네. 야 동훈아 저거 좀 어떻게 해 뭐. 그렇죠 근데 사실 연산군은 우리는 이제 폭군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네. 연산군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안정하게 자라면서 그렇지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목숨을 위협당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큽니다 약간만 반응을 하면 누가 지적을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예, 예, 너무 예, 예, 그냥 예. 비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저 자식 나 죽이려는다 죽이려는 사활을 일으켜서 다 죽이십니다 그래서 쓸어버리죠 그러니까 사실 아, 사활의 그런 정신적 심리적 네 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히틀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히틀러도요? 네, 히틀러도 아버지한테 맨날 맞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세상을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유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나타난 게 있죠. 아... 그래서 유대인을 보통 전염병에 비유하고 그랬죠. 히틀러가 그랬죠. 예,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전염병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이죠. 아, 그러네요. 네, 그게 막 유행돼서 우리 다 죽일 수 있다. 그걸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학살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겁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쵸. 보면. 겁 없는 사람들은 대량 학살 같은 짓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윤석열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아마도 그런 방향에서 모든 문제를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아, 이거는 국민이 날 심판한 거야. 뭐 반성하라고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고, 음모야. 이태원 참사 사건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니, 이 사람이? 그럴 가능성이 높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뭐 여의도 연구원에서 네. 뭐 이상민 아웃시켜라 그러니까, 어떤 새끼가 말이야. 네, 경로를 했다. 경로. 근데 경로는 뭐 이렇게 잘해? 그래서 김용태가 아웃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조언이나 비판에 대해서 경로하는 거, 격하게 예. 화를 내는 거. 예. 이것이 정신건강이 나쁜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이 좋다, 나쁘다 해서 척도 중에 하나, 또 하나의 척도. 사실 좀 일반 사람들도 뭔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면은 얼마나 일 갖고도 화를 내거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은 아예 그게 잠재 있고 응축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작은 일을 갖고 화를 내긴 하지만 후회하고 조언, 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순간 화를 내더라도 받아들여요. 좀 반성하고 그죠? 예, 맞아요. 뭐 이제 막 그 자리에서 화를 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아, 내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신건강이 안 좋으면 그게 안 돼요.
더 격화되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가 오래가죠. 그러니까 뒤끝 장렬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건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나르시시스트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비판하면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아니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지거나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도 정신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여하한 지적, 비판,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폐쇄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죠. 아니 김건희가 좀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경로 안 하나 김건희한테는? 못하죠. 왜요? 윗사람, 윗사람이잖아요. 윗사람이니까? 네. 이것도 선택적입니다. 그래요? 네. 아랫사람한테는 경로하는 거지. 아, 윗사람한테는 잘 더 높고 힘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냥 듣는 거예요? 네. 그게 윤석열의 특징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나르시스트들은 그런 게 조금 천방지축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를 명확히 구분하기보다는 네. 일단 들이받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들이받아요? 예, 저 자기를 건드렸으니까 가짜 자존감을 건드렸다 이러면 들이받는 경향이 있고 뭐 위아래 없이 막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윤석열처럼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은 이게 아주 철저합니다. 위아래가.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도 뭐 네. 전에 들었지만 그렇게 화를 내고 막 그런데 네, 다 아랫사람이잖아요. 다 아랫사람이지. 네. 막 화를 내고 뭐라 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네, 막 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집에서 혼나는 사람이 그래요. 집에서 마누라한테 맨날 맞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혼나고 그래요? 그래요? 뭐 밖에 나와서 뭐 분풀이 할 때가 필요한데 집에서 못하니까 못하니까 아, 걔도 못 때리거든요. 걔 때렸다간 더 맞으니까. 아, 거, 그렇지. 큰일 나죠. 뭐저 애완견부 식용법도 뭐 제가 제정했잖아. 김건희가. 토리 숨어서 때리다가 CCTV에 찍혔다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김건희한테. 그러니까 못해요. 못해.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밖에 나와서. 그래서 나와서 뭐나 들어가서 뭐 할 게 없구만. 그렇죠. 쩔쩔매니까. 폭탄 주라도 한 잔 먹으라고 막 네. 그랬을 거 아니야, 막. 힘을 과시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집에서 이렇게 꼼짝없이 당하고 그러면 밖에 나와서는 작살을 내겠죠, 사람들을. 야, 이제 보통 회사 같은 데서도 네. 아래 사람들 잡는 사람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보면 위에서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잘 대우를 받고 존중받고 이런 사람들은 부하들을 그렇게 깨지 그렇죠. 않아요. 같이 하려고 그러고. 아, 왜 그러겠어요. 밥 사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조폭 영화도 보면 맨 위에 조폭이 막 까잖아요. 네. 그럼 걔 열받으니까 나와서 부하들 군기 잡는 거 아닙니까? 맞아. 네. 그래서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상 폭력을 당한 사람들 가능성이 많아요. 대체로. 네, 윤석열도 그런 이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거의 경로한다고 네. 이제 봐야 되겠고 예,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예.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리한 주장도 들으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한 정보만 취득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불리한 것도 들으려고 하죠. 네. 이게 사실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뭐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네. 동네에서 네. 커피숍을 열려고 한다. 네. 그러면 시장조사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지역을 어떤 거 하는데 커피숍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불리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안 보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야 거기는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쪽에 들어가지 마 해도 자기가 일단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런 증거는 안 보는 거죠. 아 그게 보이질 않는 거야. 병적인 사람들은 근데 진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사람이라면 보거든요. 네. 아 여긴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자 또는 뭐 어떤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전망이 불투명하다 그런 보고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받겠죠. 네, 받고 여러 가지 타산에서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면 하겠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보통 정보를 대하는 태도거든요.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보통 사람들도 이런 태도를 과히 취합니다. 그렇죠.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잘한 거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편향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자기 좋을 대로 좋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근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 되거든요. 네. 보통 사람들은. 네. 근데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 된 경향이 많아요. 그래요? 예. 네. 윤석열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후자한 거죠. 정신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 평소에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수용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요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수용한 다음에 거부하는 게 차라리 필요한데 이 사람은 아예 거부를 수용을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뉴라이트 같은 극단적인 극우 세력 네.
이쪽에 대해서만 정보를 취득할 것 같다. 이쪽이 주는 정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이번에도 뭐, 그거 유튜브를 열심히 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본 정도가 아니라. 네. 그 김웅인가? 그건 제발 좀 보지 말라고. 우리가 죽습니다. 그 정도야, 지금. 근데 윤석열이 왜 그런 유튜버만 보냐.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가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 집단이라든가. 누구든지 정치 그렇죠. 이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나는 뭐 진보야. 그렇지. 보수야. 뭐 이런 걸 정해야 되는데. 네, 자기 정체감이기도 하고요. 예, 예. 소속감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되는데. 예. 그걸 어디로 가져갔느냐. 이쪽으로 가져간 거야. 뉴라이트로. 그거 유튜버야. 네, 그거 유튜브 쪽으로. 얘들은 뭐 뉴라이트 쪽이니까. 아, 그렇죠. 네, 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뇌 집단 심리란 게 형성되죠. 뇌 집단. 네, 네. 이너 서클. 아, 이너 서클. 아. 그러니까 인 아웃 그룹이에요. 심리학적으로. 인 그룹, 아웃 그룹. 그래서 안쪽 그룹과 바깥쪽 그룹을 형성하는 게 네. 정신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이죠. 네 편 내 편 가르는 거. 근데 일단 이거는 뇌 집단이 되는 겁니다. 내쪽 사람들. 네, 우리지. 우리는 하나다. 이게 되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거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일체감을 느끼고. 그래서 윤석열이 술 먹으면 뭐 그 건배사로 그걸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거기서 이제 국민이나 저쪽 다 빠지고. 예. 이 극우 세력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체감을 느끼는 걸 이렇게 표현할 텐데. 자,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면. 네. 그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수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 집단에게 방해가 되는, 극우에 반대되는 정보는 배척할 것이고, 또 정보를 수용하려고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이 집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죠. 그거에 귀에 안 들어오겠구만. 그렇죠. 뉴라이트 쪽에. 그래서 윤석열의 머리, 귀, 눈은 다 뉴라이트가 포획하고 있다. 또 뭐 달리 얘기하면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기가 포획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윤석열이 가진 역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이 뉴라이트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구글 유튜버들을 김건희가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 취임식 날도 보면 구글 유튜버들이 다 초대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유총연맹의 2023년도인가? 무슨 자문위원장을 하고, 거기서 또 뭐 예산 지원해서 받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그 설이 파다하죠. 그 김건희가 관리하고 있다는 설이. 예, 예. 사실상 이게 자금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금을 누가 대주면서 배우에서 이걸 잘 동원해야 되는데 네. 그거 유튜버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는 것은 누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김건희란 설이 이제 많죠. 아니 실제로 그거 유튜버를 초대했다. 그게 한겨레 신문에 왔던 기억하는데 그거 유튜버를 초대한 사람은 김건희다. 네. 그 취임식 날. 네.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네.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예. 만약에 김건희가 그럼 그거 유튜버를 총괄리하는 예. 언론 홍보를 총괄하는 그런 쪽에 이제 사람이라면 네. 윤석열로서는 더더욱 더더욱 그렇겠네. 그 유튜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야 들어, 너 왜 안 들어? 어저께 거 왜 안 들어? 어저께 이봉규 TV 거 왜 안 들었니? 집에 들어왔는데 김건희 딱 들어왔는데 윤석열이 딴 거 보고 있어. 그 유튜버 아니고 그냥 뒤통수 너 지금 뭐 보는 거야 새끼야? 내가 얘기한 거나 보지. 그렇지. 너, 뭐, 머리 박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머리 박어. 그럼 또 보는 거야,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몇 번 당하면. 알아서 봐. 알아서. 그 유튜버만 보고. 거의 심취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세계관이 얘들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거의 전. 그렇게 이제 동화돼 가는 거지, 아예. 거의 동화됐다고 보면. 동화됐다고 보면. 똑같다고 봅니다. 그거 유튜버.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네, 음모론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그냥 떠들어대는 거구만. 그렇죠. JTBC하고 MBC, KBS가 미리 네. 방송을 가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태원 할로윈 데이 날 이태원에 그 젊은 애들이 다 모인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다. 네.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거 유튜버의 세계관을 완전히 갖고 있는데 이 그거 유튜버들, 즉 뉴라이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친일이잖아요. 친일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친일 정도를 넘어서서 과거의 친일은 좀 그래도 약간 부끄러워하는 눈치 좀 봤지 그래도. 네, 눈치를 좀 보면서 친일임을 좀 부끄러워하거나 그 행적을 지우려고 하는 약간 합리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었다면 뉴라이트 쪽부터 달라져요. 친일이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친일이 자랑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바뀌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도 쟤네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친일파가 애국자야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일본이 우리를 살렸어. 네네. 그게 식민지 근대화론이거든요. 어. 그거의 영향을 윤석열이 직방으로 받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흐름을 봤을 그러니까 때.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그렇죠. 아무 거리낌 없이 네네네. 후쿠시마 오염수, 네. 방출부터 해서 강제징용 다 떠들어대는 거예요. 네, 라인까지 갖다 넘기고 이게 다 이 영향을 받은 데서 기인됐을 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뉴라이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대단히 호전적인 집단이에요. 그렇습니까? 전쟁을 불사하려고 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이승만을 숭배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승만 영웅 만들게 하는 거구나. 네, 거구나, 박정희를 싫어합니다. 왜냐면 평화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박정희를 좋아하긴 하지만 그저 해먹은 싫어해요. 평화통일을 주장했다. 그렇지. 북과 무슨 평화통일이야. 무료. 박정희가 북진통일은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죠. 평화통일, 칠사공동성명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승만은 끝까지 무력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조봉암 선생을 사형에 처한 사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이승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선님 말씀드리니까 그 언제 그때 당시에 서북청년단이라고 있었죠. 네네, 있었죠. 아주 극악한 백색 테러 조직이죠. 예. 양민학살을 일삼았던. 그런 것도 재조직됐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부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호전적인 집단이고 어떻게든 전쟁을 일으켜서 북을 먹고 싶어하는 집단이에요. 이 영향을 또 윤석열이 안 받았을까? 전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 집단 한마디로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왜곡해서 보는 사람들이고요. 역사까지도. 또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집단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여기에 완전히 일체감을 느끼고 있다. 이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라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통령을 지금 그러네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장 위험한 대통령 맞습니다. 그 누구보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연구하려 그러면 그거 유튜버들 그 했던 발언이라든가 이걸 딱 보면 딱 일치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거나 천공을 보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 천공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이게 천공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거의 같은 급으로. 천공은 네. 이 사람이 지적 능력이 짧아가지고 이 역사 얘기 같은 건 잘 못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이승만이 국분에 그런 얘기 못하지. 못하죠. 그냥 맨날 뜬금없이 질량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윤석열의 정교한 어떤 정치 이념이나 세계관에 영향을 주긴 힘들어요. 천공은 네. 그냥 동해를 파봐라 석유 나온다. 이런 건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요 영향 그러니까 윤석열의 세계관이나 정치관 네. 뭐 인간관 이런 것들은 대체로 그거 유튜버들 내지는 이제 뉴라이트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뭐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 뭐 윤석열을 이 상태에서 이 사람들과 분리시킬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나요? 분리시킬 수 없죠. 지금 이 정도로 가까워져서 완전히 일체감을 느낀다면 이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번에 거의 이제 하나의 그 일단이 드러난 거죠. 일단이 드러난 네. 거지. 근데 그동안은 정황은 계속 나왔었죠. 뭐 본다, 뭐 유튜브를 즐겨본다, 네. 뭐 그런 얘기만 나왔었는데, 네. 이봉규라는 사람이 어디 언론 나와갖고, 아, 나하고 윤석열하고 뭐 그런 네. 관계다, 뭐 그런 얘기도 떠들어댔었거든요. 네. 기억나는데. 네. 아. 그리고 윤석열이 하는 발언들이 신통하게도 뉴라이트의 주장과 일치한다. 뭐 국가 정책도 그렇다. 이런 걸 통해서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거죠. 아 맨날 유튜브를 요것만 보고 있구나. 좀 불쌍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불행하시는 거야. 우리가 더 불쌍하죠 국민들이. 우리도 불쌍한 거지 네. 이게 뭐야. 빨리 김건희 마수에서 좀 벗어나게 해야. 네. 감옥에 넣어줘야 유성들도 김건희 마수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사는 거네. 다른 유튜브도 좀 보고 할 그렇지.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걸 왜 몰랐지. 아 진짜. 벗어나면 막상 또 자유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무섭겠지만. 유성들 감옥 보내는 게 우리가 살려주는 거네. 해방시켜주는 거네 완전히. 정신이 아주 안 좋아지면 이 감옥에 보내서 이제 너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알려줘야지. 알려주는 것이 치료에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지 않으면 반성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교도소마다 그 정신병동이 다 있나요? 없습니다. 아마 정신과 담당자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내주고 나서 한참 뒤에 정신이 좀 돌아오면 그때 치료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거든요. 뭐 그때 문제고 일단 보내드려요.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 최근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임성근 말이죠. 네네. 제가 팩트만 잠깐 말씀드리면 그냥 8월 2일 날 광란에 전화가 있었고 그렇죠. 대통령의 네네.
그리고 거의 대통령실에 모든 참모들이 달라붙어서 전화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난리 났죠. 또 대통령실 5층. 이거 5층이래요. 아니, 뭐, 와.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네. 하여튼간에 거의 7070. 5층에 김건희 방. 또 5층이 5방 뭐야. 아. 김건희 방. 또 거기에 7070, 1000. 요번에 국회에서도 이제, 그 누구죠? 김성원 의원이 질의했었어요. 왜 7070이야? 왜 1000이야? 아.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또, 이, 대통령의 개인 폰이 한두 차례가 아니라 계속 통화했다. 네. 비어폰이 네. 아니라 이런 네. 문제. 그리고 이제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에 집사라고 할 수 있는 이종호가 네. 그 멋진 해명 그 골프 단톡방으로 해서 네. 임성근하고 했다는. 네. 또 임성근 부부가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저도 어느 변호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임성근 부부가 그 저도로 휴가 갔을 때 같이 갔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막 나와요. 네네네. 여기 김건희가 지금 이제 그렇죠. 네. 배우라는 것이 예. 드러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자기가 아끼는 부하여서 구하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그때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아랫 사람 시켰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야야야, 네가 가서 저거 좀 도와줘라. 이랬겠죠. 아, 제 불쌍한 내 말이죠. 네, 근데 윗사람의 아끼는 부하다. 그러면 난리를 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무서워하는 유일한 존재는 자기보다 위이거든요. 아래는 안 무서워하고. 근데 내한테 걸린 문제면 네.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이유는 없는데 위한테 걸린 문제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게 혼나거든요. 아,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있구나. 아, 그걸 무서워하잖아, 윤석열은. 고모수로 맞던 기억하고 이런 게 나 떠오를 거 아니에요. 예, 예. 또 집에 가면 또 조인트 까이고 걔한테 물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순간 폭발하는 거죠. 이 사실 분노의 뒤에는 아래쪽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그 윗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김건희가 무서우면 만큼, 무서울 만큼 네. 윤석열은 발광할 수가 있어요. 이번 사건에서의 이런 정도의 지랄 발광, 거의 발광은, 이거는 윗사람이 무서워서 한 행동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제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드러나니까, 네. 아,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왜 그렇게까지 난리를 다들 쳤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임성근하고 뭐 좀 친하다 쳐도. 친하다 쳐도. 왜 그렇게까지 했지? 이해가 잘 안 됐을 텐데, 예. 이제서 이해가 좀 되겠죠. 그 주인님이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노예가 난리를 쳤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특검을 왜 그렇게까지 반대했는지. 김건희 특검 반대하는 거야, 그렇다 치는데. 최상병 특검을 왜 그렇게까지 반대했는지. 그것도 국민들은 좀 의아했을 수 있어요. 지금 뭐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최상병 받고 김건희 살려주면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왜 이걸 그렇게 반대했을까? 이거 빼면 김건희가 나오니까. 그렇지. 이거는 주인님을 또 지켜야 되니까. 김건희 특검이랑 같은 것으로 봐야 되겠죠? 윤석열 입장에선. 그래서 이 주가 조작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만나면 김건희로 돌아간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의혹은 결국 이제 김건희로 모여지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의 그 행동, 예. 그 이상한 행적, 이런 것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중이다. 의혹도 이제 사람들이 네. 이해가 좀 되는.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네. 김건희 빨리 특검을 해야 되겠죠. 이것만 봐도. 그러니까 최상병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김건희 특검도 좀 따로 해야 되겠고.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이런 정도만 국정에 관여했을까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닐 거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엄청나게 관여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를 완전히 움직였잖아요. 진짜 그 대통령실 5층에 네네네. 부승찬 의원이 금요일에 나왔었는데 자기 국방부 당시 대변인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2층이 이제 VIP룸인데 갑자기 지시가 내려왔대. 5층을 빨리 만들어라.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5층이 김건희 방이 있을 확률이 높다. 네. 거기에 800에 7070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실제 우선행님 말씀대로 거기 딱 안주에 있으면서 그렇죠. 다 지시하고. 야, 엄마, 올라와. 올라와. 빨리 뛰어와. 내 번호는 7070이야. 이러신다면.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집에 가서 또 혼내면 되니까. 아, 집에 가서. 여러 가지로. 집에 가고 이래 도망갈 데도 없잖아요. 밖에 나와 있을 때는 뭐 회의 있어요. 이러고 도망갈 수도 있는데. 윤석열 보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어? 뭐 굽네 굽네 치킨인가? 그 이제 성무숙 대사가 같이 불러서 같이. 그럴 수도 있죠. 비서실장과 같이. 부하들 깔아놓고 술 마시면서 잘난 척하고 호령하고 화내고 이게 윤석열한테 제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딱 조용히 씻고 자. 그렇죠. 마누라 이제 무서우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겠죠. 아 김근희한테. 네, 이미 이제 가스라이팅 당해서 거의 뭐 그런 심리가 강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버린다거나 하는 것은 꿈도 못 볼 것이고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꼬박꼬박. 그러면서도 괴롭겠죠. 대통령이 돼서 이런 짓까지 내가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간혹 들겠죠. 아. 여러모로 복잡하니까 또 술 한잔 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간은 썩어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아까 처음에 초반에 얘기하셨던 네. 지금 한 80만 명이 더 늘어나고 한 90만 명까지 갔을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럼 어떻게 사실상 이게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도 이미 뭐 거의 탄핵 정국으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데 총선 이후부터 서서히 이 정치권에서 좀 미적지근해 겁을 좀 많이 내는 왜 겁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들의 뒷받침이 예. 이렇게까지 강할 거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우리가 추진했을 때 예. 쉽게 하면 뭐 되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만약에 성공 못하면 아 탄핵 안 되면 예.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로 부담 뭐 소위 이제 그 후폭풍이라고 하죠. 조중동도 칠 거고 뭐 이제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강유정이나 원내대변인은 무슨 이게 공식 의제로 올라간 건 아니다라고. 네네네. 아, 그거구만. 그렇죠. 그런 걸 걱정하기 때문에 앞장서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민항쟁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네. 뭐 거리에 나온 사람이 뭐 100만씩 나온다 이러면 아마 앞장서서 하려고 할 거예요, 탄핵을. 그렇겠지. 민주당에서. 이걸 탄핵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설쳐가지고 할 거예요. 아직은 그런 정도의 규모로 그 국민 항쟁, 촛불 항쟁이 네. 벌어진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미적미적거렸던 게 있는 거죠. 뭐 민심은 부글부글 한다는 것이 확인됐는데, 네. 그래도 그게 직접 탄핵까지 우리가 나서야 될 정도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뭐 계속 국민들과는 좀 어긋나는 행동들을 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 이 총원 뭐 이런 무서운 속도로 돌파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생길 겁니다. 좀.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다. 근데 이제 국민들도 이런 흐름 속에서 힘을 좀 받겠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터져 나올 거야. 김진표뿐만이 아니고 특검 통해서 터져 나올 거고 앞으로 하나 둘 더 터져 나올 겁니다. 이런 게 터져 나오면 이게 촉발 요인이 되면서 폭발적인 국민항쟁이 벌어질 수도 사실 있다. 김진표도 같은 편이었잖아요. 사실상 아니었나? 네, 맞습니다. 저쪽 편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터져 나왔던 거 슬슬 이반하고 있다라는 네, 게 진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죠. 점점 더 나오겠죠. 흘러 나오겠죠. 김진표, 야, 너 안 될 것 같아. 네, 내가 네. 치고 나간 거지 마. 그렇습니다. 거기다 그런...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상 그 당시에 그 뭐 네. 좋은 일을 안 했어, 내가 맞습니다. 알아. 네. 그런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나 뭐 야권이 네. 계속 좀 이 짱구 좀 좀 그만 굴리고. 글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치공학 뭐 이런 거 좀 그만 따지고. 민심을 좀 앞장서서 나가는 모습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 탄핵을 하고 싶은데 이게 될까 말까 할 때, 먼저 앞장서서 탄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이, 역시,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맨날 국민들이 길 만들어 놓고 열심히 예. 싸우면 와서 숟가락 얹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곤란하다. 여태까지 항상 숟가락 얹었어요. 그렇습니다. 4.19 혁명도 그랬지, 87년 6월 항쟁도 그랬고, 네네. 16년, 17년 촛불 항쟁 때도 그랬고. 그렇죠. 다 숟가락만 얹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7월에 법사위에서 이제 청원 소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네. 거기가 그 소위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이래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이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국민의힘은 난리칠 텐데 그렇게 되면 정기국회 정도는 본회의 상정 코스가 되지 않느냐 정상적이라면 네, 네. 9월, 10월에. 그럼 사실상 본회의 상정하는 순간 탄핵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핵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사실상. 그럴 것이 있죠. 그러다 이제 3분의 2, 8명만 이탈해.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헌재에서 뭔 판결을 내리든 간에. 그렇습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건. 그럼 네. 나라가 바로 잡히지.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그걸 빨리 해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된다고. 네. 그래야 사고를 못 친다. 지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런 위기에 몰리면 윤석열이 반성하겠습니까? 나 내일부터 착해 직무 정지시켜서 빨리 사고 못 치게 만든 그게 핵심이네. 그렇습니다. 사고 못 치게 손발을 묶어놔야 묶어놔야 된다고. 네. 김건희도 그러면 뭐 그렇죠. 힘이 쫙 빠지는 거 빠지죠. 아니야. 그렇게 해놓고 네, 국가를 살리는 비상 대책을 만들어서 국가 위기를 수습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중립 내각을 네. 구성하든지 간에 뭐든 헌재도 그럼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눈치 보느라고 저것들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직무 정지가 되면 각종 비리와 그동안에 해먹었던 거 다 터져나와. 맞습니다.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전혀. 그렇죠. 어? 그렇습니다. 흐름이 좋죠. 근데 안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시 국민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를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과 하나가 되어 살겠다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국힘과 싸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짧은 의식이 있어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탄핵을 국회에서 3분의 2로 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면은 이 정권은 네. 그냥 가는 거야. 맞습니다. 가는 그때 거죠. 가서 개헌해도 돼. 네. 뭐 그때 가서 개헌하면 돼요. 그렇죠. 뭐. 개헌도 빨리 할 생각 말고 네, 그때 가서 네. 뭐 4년 중임제 해서 개헌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제대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지금 그게 급한 것은 확성기 방송도 제기하면 어떡할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또 뭐 서해에서 뭐 군사 충돌을 일으키면 어떡할 겁니까? 윤석열이 급하면 뭘 못하겠어요. 맞아요. 네, 급하면. 빨리 직무정지 시켜야 돼. 네, 직무정지 빨리 시켜야 돼. 빨리 되니까. 시켜야 되네. 네네. 국민의힘 8명만 끌어내서. 네네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사고 위험은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직무정지였어요. 네. 저희 오늘 말씀,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